안녕하세요, 호비가이드 PD입니다. 이렇게 가을가을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에서 가장 가을하면 생각나는 곳은 바로 이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이야, 어린이대공원은 제가 사계절 사랑하는 곳인데 이 가을 또한 가장 매력적인 곳입니다. 한번 이 어린이대공원의 가을을 즐기러 같이 한번 떠나실까요? 가시죠. 고! 어린이대공원의 가을을 잘 느껴보셨나요? 제가 어린이대공원을 진짜 많이 와봤기 때문에 이 가을에 알맞은 스팟을 많이 아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스팟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뒤에 단풍이 장난이 아니죠? 이 안에서 많이 가을을 즐길 곳이 있지만 저는 이곳이 가장 이 빨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베스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우측에 있는 길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문으로 들어오셨다면 꼭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 우측에 있는 빨간색 단풍길을 잊지 말고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대공원에서 은행나무 스팟을 볼 수 있는 곳은요, 바로 이 후문으로 은행나무 길을 따라오다가 보면 왼쪽에 있는 바로 이곳이 제가 추천하는 은행나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오면은 이 밑에는 잔디가 깔려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위에는 노란색 지금 은행들이 가득한데 여기 있으니까 은행을 보는 게 확실히 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제 추천하는 뷰는 여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밑에서 위로 은행을 보신다면 파란 하늘에 노란 은행이 섞여서 정말 아름다운 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온 것은 망우리 공원입니다. 여기는 사실 원래 망우 묘지로 유명했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역사문화공원으로 탈바꿈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렇게 산책길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데요, 그리고 이곳은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방문객들이 있지 않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언택트 시대에 맞는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 한 4km 정도 되니까 한 바퀴 돌면서 가을을 한번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을 또 다르게 즐기는 방법은 바로 이 따릉이를 타고 서울을 달리면 정말 가을을 제대로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을 또 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이 따릉이를 한번 꼭 타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특히 청계천 하류 쪽에 갈대와 어우러지는 이곳을 따릉이와 함께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서울의 가을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즐겨보세요.